영영한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및 전략 로켓군 장병들과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노농조기군과 붉은 청년 군의대 대원들, 전국의 근로자들과 평양시민 여러분, 남력의 결의와 해외 동포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백돌수를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권군 역사에 전례 없는 오늘의 열병식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 불멸의 군 건설 업적을 길이 빛내며 사회주의 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시려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 숭고한 뜻과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마련된 승리자의 대축전입니다. 깊은 자리에서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다음 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우리 혁명 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천리 없는 오늘의 열병식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 불멸의 군 건설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사회주의 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시려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 숭고한 뜻과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마련된 승리자의 대치려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 숭고한 뜻과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마련된 승리자의 대축전입니다. 깊은 자리에서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다음 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우리 혁명 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자주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항일혁명 선열들과 인민군 열사들에게 김정일 동지 슬하에서 혁명을 배운 동지를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한치의 뒤틈도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오직 수령님식, 장군님식으로 끝까지 계승 완성해 나가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표시입니다. 김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전국적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군조선의 존엄을 만대히 빛내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협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당의 용도 따라 생명길을 앞장에서 헤치며 당의 위협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 나가는 선군혁명의 오중욱 7년대 칭호쟁취운동을 더욱 심화시켜 전군을 항일의 총폭탄 정신이 꽉 들어찬 오늘의 7년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로선을 군사정치사업에 철저히 구현하고 혁명적 영군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함으로써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해나가는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전군의 백두의 훈련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모든 인민군 장병들을 백전백승의 김일성 김중일 전략 전술과 대담무쌍한 공격 방식, 완벽한 실전 능력을 체득한 진짜배기 싸움꾼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기강이 강하고 안팎으로 멋있는 최종의 혁명 강군의 정교화적 면모를 더욱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당의 두리에 전군이 하나의 전으로 굳게 뭉치고 천만 국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단결은 우리 인민군대의 진짜 위력이며 바로 여기에 군력 강화의 기본 열쇠가 있습니다. 인민군대는 전군이 진정한 전우가 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관병일치 전통적 미풍을 더욱 활짝 꺼피우며 전군이 선군혁명의 한 길에서 피와 목숨을 나누는 전우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지휘관과 병사는 다 같은 최고사령관의 귀중한 전우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대포나 로켓을 비롯한 그 어떤 현대식 무장장비가 아니라 사랑하는 병사들이며 병사들을 위하여 지휘관도 있고 최고사령관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맏형과 맏누이, 진정한 전우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보며
병사들을 위하여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것을 체질화하여야 합니다. 군민일치는 우리 사회의 밑뿌리며 선군혁명의 전화지대본입니다. 인민군대는 항일빨치산의 전통을 이어 군민 대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가는 데서도 언제나 주동이 되고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민군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해 주신 인민을 돕자라는 구호를 계속 들고 나가야 합니다. 인민군 장병들은 자기 부모 형제들을 위하고 자기 집들안을 꾸리는 심정으로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 인민의 군대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인민들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주요 전구마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강군의 위력을 계속 떨치며 대고조 진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일단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단숨에 끝장을 보고야만은 인민군대의 투쟁 기품과 창조 본태를 본받아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연대와 연대를 뛰어넘는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총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에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 더 귀중합니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철벽으로 수호하고 진정한 평화와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언제나 자기의 혁명적 본성을 잃지 말고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에서 우리 당의 강성국가 건설 위협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한강터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결의가 근 70년 동안 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 것이며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의 위협은 정당하며 진리로 뭉쳐진 조선의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심장 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의 창창한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천하무적의 백두산 혁명 강군과 불패의 군민 대단결이 있으며 당의 위협을 양심과 의리로 받들어 나가는 충직한 인민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새로운 선군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동지들과 생사운명을 함께하는 전우가 될 것이며 김정일 동지의 유언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 앞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답게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 과 영광만을 걸쳐가는 우리 혁명 대호의 진두에는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기가 휘날릴 것이며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승리로 고무 추동할 것입니다.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